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먼저 소프트웨어 종류 개발사 SWTT를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고, 저는 조태로 소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홍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논문 등을 정리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조태로를 소개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초합니다. 준비할 때 것은 프레젠테이션 항목의 링크에서 프리퍼레이션 항목의 링크에서 조테로 플러스 커넥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전부입니다.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넥터를 같이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스톨 크롬 커넥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테로 자체가 이제 웹에서 또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넥터를 받는다면 실제로 논문 등을 정리할 때좀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테로를 그러면 어떤 데 쓰냐? 조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헌 관리를 편하게 도와주는 도구이고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한글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정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하부에 이제 또 라이브러리,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콜렉터의 형태로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컬렉션의 형태로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컬렉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테로의 이제 핵심 기능인 파일 앤 컬렉션입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수업에서도 배웠듯이 이제 리눅스 관련해서 좀 배웠었는데, 여기서 또 기존에 이런 방법처럼 파일이랑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이런 사용하는 형태인데, 라이브러리 형태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 라이브러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이 돼 있고, 이 라이브러리의 하위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각 폴더, 즉 콜렉션에서 신문, 논문, 웹페이지, 스크랩 등의 자료를 관리할 수가 있고, 로컬에서 파일과 라이브러리인 콜렉션을 생성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저희가 쓰는 윈도우나 뭐 그런 터미널 기반 구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은 기존에 사용자의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PPT를 준비를 하면서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드래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전에 설치한 코넥터에 의해서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에서 또한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빨간 원에 들어있는 Save to 조테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세이브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어떤 컬렉션에 이제 정보를 저장할지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태그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태그는 이후에 이제 검색이나 솔팅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태그를 통해서 같은 주제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태그 또한 작성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IE에서 존재하는 이런 논문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논문을 저장하게 되면은 논문에 대한 PDF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메타데이터들이 같이 저장이 됩니다. 논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이 조테로 자체에서 찾아서 함께 저장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후에 설명드릴 레퍼런스를 얻는 등의 편리한 기능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로컬에 존재하는 논문 형식의 PDF 파일을 조테로 앱에 저장하면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네, 앞에서 이렇게 PDF 형식인, 여기에서는 PPT지만 PDF 형식을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가 함께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검색 결과에 대해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 스칼라의 이그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처럼 요 파일 추가를 통해서, 네, 조테로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검색 목록에 있는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 주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함으로써 저장할 항목들을 편리하게 골라서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트 추가입니다. 노트 추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문헌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앱스트랙트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노트를 생성을 해서 이 버튼을 통해서
그다음에 요약들을 사용자가 작성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 파일에 해당하는 이런 포맷에 같이 이 노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논문 서적 같은 걸 관리를 할때좀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그룹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파일 및 라이브러리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공유를 위해서 라이브러리 내보내기를 통해서 관련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 라이브러리 내보내기를 사용을 하면은 .rdf 파일이 생성을 하는데 이는 이후에 다루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룹 라이브러리 내보내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룹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웹페이지에 로그인 이후에 그룹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그룹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베이트, 멤버십에 대한 기본 옵션이 존재하고, 세팅을 통해서 세부 옵션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타입이랑 뭐 리딩, 에디팅 이런 권한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멤버 설정.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룹 설정을 완료하게 되면 그룹이 표시가 되는데 우측처럼 이제 오너와 뭐 타입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멤버도 이제 누가 이 라이브러리에 또는 이런 그룹에 멤버인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게 보여주는 상태이고, 그룹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룹에 대한 웹 라이브러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멤버를 누르면 멤버 관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멤버 관리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멤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를 제가 프라이베이트로 만들면은 멤버를 초대를 통해서밖에 이제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조테로 유저네임을 통해서 멤버를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입니다. 이전에서 그룹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룹 라이브러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이 이전에 생성한, 1번에서 생성한 라이브러리 내보내기에 의해 만들어진 RDF 파일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업로드도 가능하고, 이 RDF 파일에 대한 것은 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F 파일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게 되면은 파일 블록 형태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RDF 확장자 파일을 조테로 해서 이제 인식을 해서 관련된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컬렉션에 저장하겠냐라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웹 라이브러리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rdf 파일로 이런 식으로 웹 라이브러리에 올리게 된다면 그룹원들 사이의 공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인 레퍼런스 생성 기능입니다. 컬렉션이나 파일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참조문헌 작성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용 형식을 다양한 논문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형식을 따라서 참고문헌 목록을 이제 인용이나 참조문헌 목록의 출력 방식, 또 이제 출력 방법은 뭐 HTML 또는 클립보드로 복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예시에서는 이제 IE 양식으로 이제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월드 파일로 붙여넣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측처럼 작성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네, 잘 나오는 모습이죠. 이 기능이 사실 제가 이제 조테로를 소개하게 된 이유고, 참조문헌 생성 시에 정말 유용하게 활용한 부분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테로 실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켜주시고, 키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에 안에 파일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컬렉션을 통해서 파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새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라이브러리에 이런 식으로 네, 컬렉션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뭐 문서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 논문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PDF가 저장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 PDF가 저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가 같이 저장이 되면서
저자나 뭐 요약 이런 것들도 같이 네, 가져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에서 파일을 얻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구글 스콜라로 들어가서 아무 논문이나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테로를 설치할 때 이 확장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설치할 수가 있는데, 같이 설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Save to 조테로 옵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서 파일을 선택을 한다면 여러 개 파일을 동시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PDF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돌아가서 직접적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장을 할때 이제 실습, 뭐, 실습 같은 제가 이전에 조테로에서 보여드렸던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이런 위치들로 저장을 할수 있고, 실습으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태그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그로 이제 뭐, DFT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됐고, 조테로에 들어가서 다시 실습을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바로 동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PDF도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테로에서 편리한 점은 실제로 파일을 묶어서 관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논문 파일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노트를 추가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FT에 관련된 슬라이딩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두면 이 논문 파일과 같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걸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네, 관련 정보, 앱스트랙트 같은 거를 이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저장된 태그로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컬렉션으로 참고 문헌 생성을 하는 건데, 실제 논문을 참고하다 보면은 참고 문헌을 뭐 PPT에 표시해야 될 때나 아니면은 뭐 문서에 표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컬렉션에서 참고 문헌 생성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할지 옵션을 고르게 되고, 인용인지 참고 문헌 목록인지 클립보드로 문서, 뭐, 여러 가지 출력 방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I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립보드 복사가 되고, 이걸 이제 HWP 파일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참고까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브러리 내보내기 방법인데,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조테로 RDF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내 라이브러리 2.rdf로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조테로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유를 하려면은 네. 웹사이트에 이제 지정을 해둔, 제가 실습하기 전에 지정을 해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에 제가 실습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를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올라와 있는 이런 파일 같은 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올리는 네, 그런 환경 또한 가능합니다. 파일을
오픈소스에 가서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선수처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